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OWC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OWC는 Offshore Wind Consultant의 약자고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오피스는 2020년 7월 1일부로 한국 오피스를 열었고요. 현재는 총 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요. 부산에 2명, 나머지 7명은 서울 오피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말 그대로 옵쇼 윈드 컨설턴트라서 해상 풍력 관련된 테크니컬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 비즈니스 라인은 해상 풍력이긴 한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리뉴블 파트,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뭐 암모니아, 그다음에 그 ESS 관련된 여러 분야의 리뉴블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말씀대로 테크니컬 컨설팅이라서 해양 풍력 공사를 초기부터 계획, 그 다음에 실제 실행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또 나중에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제작, 운송, 설치, 그 다음에 단지가 완성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O&M이라고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하는 그 분야까지, 그러니까 해상 풍력의 전 과정에 대해서 다 테크니컬 컨설팅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주력하고 계신 사업 있으실까요? 예,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요. 국내 시장에서 한정해서 보면 이쪽에서는 오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 지원 업무인데, 그러니까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그런 다양한 전문 인력을 다 보유하기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이 있는 회사에 의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개발자랑 같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개발자를 도와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오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주 메인 저희들 비즈니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는 한전 자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들, 일부 공사들 저희들이 오너스 엔지니어링을 저희들 국내 파트너인 사만이랑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그 원래 뭐 원래부터 그린 앤 옵쇼 코리아 컨퍼런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뭐 그 전까지는 이게 성격이 오일 앤 가스 쪽 옵쇼 코리아였거든요. 근데 원래부터는 이제 그린이 붙었고 이게 저희들 부츠에서 보시다시피 그 영국 대사관 측에서 이 관련된 부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뿐 아니라 영국에 그 본사를 둔 그러니까 리뉴벌 관련된 회사들이 그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 부츠를 영국 대사관에서 마련해줘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뭐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오일 앤 가스에 대한 별도의 서포트보다는 그 리뉴벌 시장에 리뉴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린 그 옵쇼 코리아 이제 그린이 붙으면서 리뉴벌 섹터가 포함이 되면서 영국 대사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처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WC 같은 경우는 그 본사를 런던에 두고 있어서 같이 그 기회가 돼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